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렸을 적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부모님에게서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또래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난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다 뭐 서로 얘기하던 기억도 나고요. 꿈이 있던 시절이고 무엇이라도 될 수 있었던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중장년이 되어서도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되긴 뭐가 돼. 다 끝난 인생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고생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었으면 정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림잡아 보면 3, 40년 또는 2, 30년이 남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 유치원, 초중고, 대학을 나와 남자라면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고 짝을 만난다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중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할 만한 시간이 아닌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나이에도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은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결정하기에 달렸다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듯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달리 우리 세대는 건강도 좋고 피부도 여전하니 대체 몇 살부터 노인이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에 대한 여러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노인의 첫 번째 정의는 영어로 노를 쓰고 뒤에 사람인 자를 붙인 노인입니다. 직역하자면 사람이 아닌 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뜻하는 것은 지혜를 쌓지 않고 평소에 무례한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두 번째 정의는 성낼 노자에 사람인 자를 붙인 노인입니다. 평소에 나이 앞세우고 권위만 내세우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경험만 최고고 자신의 인생관이 뭐든지 옳다고 우기고 고집을 부려서 자주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노인의 세 번째 정의는 두날 노자에 사람인 자를 붙인 노인입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와 담을 쌓거나 배우는 것에 게을러서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고 지난 시절이 더 좋다는 식의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죠.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서 옛날만 그리워하는 과거 회귀형이자 과거 지향형 인간입니다. 노인의 네 번째 정의는 노력할 노자에 사람인자를 붙인 노인입니다. 일신우일신 배움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거듭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드론을 날리는 법을 배워 취미로 즐기시는 분입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분은 8순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깨우쳐서 시집을 낸 분입니다. 이분은 그동안에 한글을 몰라서 마을 분들과 관광을 떠났는데 고속버스 달리다가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화장실 가라고 버스 쉬잖아요. 근데 화장실 갔다가 버스를 못 찾아 못 돌아올까봐 글을 모르니까 오줌 누는 것도 참고 계시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던 분이 한글을 깨우쳐서 시집을 냈어요. 다음은 일본 분이신데 컴퓨터를 배워서 나이 아흔에도 프로게이머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사진은 프로게이머 증서를 받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노인의 다섯 번째 정의는 은혜를 베푸는 노자에 사람 인자를 붙인 노인입니다. 여기서 노자는 이슬 노자, 이슬이란 뜻 외에도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남김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다른 다섯 개의 노인 정의 중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요? 재산을 사회에 환원까지는 못하더라도 무례한 언행으로 주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고집을 피우고 화를 내거나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 꿈을 향해 도전하는 노인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픈 노인의 모습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에 걸맞는 실천을 해나가야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인생을 둘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와 걸을 수 없을 때로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독립적일 수 있을 때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의 힘으로 외출할 수 있을 때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을 못할 때로도 나눌 수 있죠. 인생을 이렇게 둘로 가르는 핵심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건강입니다. 건강을 얻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건강을 잃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도 자유를 잃으면 소용없죠. 우리들은 상상도 못할 몇 조 원의 돈을 쌓고도 무려 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한 한 재벌 회장님을 부러워했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기 몸을 남에게 의존하면서 의사 표시도 제대로 못하고 한 곳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남은 여생을 병원에서 멍하게 TV나 보면서 지내는 것은 또 우리가 바라는 노후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날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게 또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는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맞는 행동과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합니다. 만성병에 걸려 골골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술, 담배를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것이고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게으른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수련을 쌓아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젊어서는 건강에 대한 개인차가 별로 크지 않지만 나이 들수록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커집니다. 50대 같은 70대도 있지만 70대 같은 50대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의 생체 나이는 몇 살인가요? 어떻게 늙어가고 싶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라. 육체의 틀을 늘 마련해라.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가는 군살이 붙으면 끝이다. 행운은 무료 입장권과 같다. 입장은 가능하지만 결과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실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운의 무료 입장권을 거머쥐고 세상에 태어났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늙을지는 온전히 우리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란 것도 없고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을 리도 없습니다.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두말할 리 없이 실천뿐입니다. 괜한 말로 남에게 옳다 그르다 재단하고 평가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몸만 고생한다, 비현실적이다, 그건 욕심이다, 그래서 불행하다, 차라리 그냥 자연이나 감상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로 앞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발목이나 낚아채 주저앉히려는 사람이 있는데 허무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한 아이가 태어나 중년이 될 정도로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낼지는 우리들의 결정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